올해 미술대학에 입학한 20살의 보미 씨. 두 사람 사이엔 태어난 지 채 두 달이 안 된 아기가 있다. 알콩달콩 두 사람 사이는 고소하기만 한데 어느 날 아기는 울고 설상가상 양계장에 전기가 나가는 일이 생기고 만다. 차단기를 만져봐도 속수무책. 끝났다. 희용 씨 응급 처방에 나선다. 양계장을 운영했던 부모님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덕을 톡톡히 본다. 환풍기가 멈췄으니 문이라도 열어주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는 거죠. 폐사가 이제 많이 나오죠. 닭이 많이 죽고. 밤잠 못 자가며 공을 들였는데 물거품이 될까봐 불안하다. 희용 씨가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은 모두 3동, 7만 3천여 마리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 애가 탄다. 일단 응급조치를 해놓은 후에야 한전에 사고 접수 전화를 하는 희용 씨. 여보세요? 예, 차단기가 지금 내려갔는데 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전기가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농장인데 떨어지진 않고요. 예, 번호가 어디에 있죠? 마음이 급하면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 지금 닭이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량기. 이때 일을 도와주러 온 동생 희환 씨. 뭐야, 내 빨리 하게 일.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한 상태. 뭐야? 황당하기만 한 상황이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바깥 구경을 나온 녀석들. 희환 씨가 사태 수습에 나선다. 전기 나가가지고 난리 났다니까, 닭장이. 정말이지 난리가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종이로 닭들이 빠져나오는 틈을 막는다. 희용 씨는 기진맥진 넋을 놓고 있다. 이제나 저제나 한전 직원을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하다. 드디어 도착한 한전 직원. 몇 분이나 걸려요? 금방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 다행이지만 1분 1초가 급한 일, 속이 타들어간다. 단지를 많이 써서 지금 휴즈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100개는 수용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200을 써버리는 게 휴즈가 나가요. 지금 서재에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그 용량의 많은 그것도 나갈 수 있고 곧 증설을 해야 할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설을 해야 돼. 네, 할 걸.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불을 끈 셈이다. 급히 양계장 안으로 들어가는 희용 씨. 닭들도 무사한 것 같고 기계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이 안 나오는 동안 꽤나 목이 탔었나 보다. 죽은 닭 있나 보고 이제 온도 조절, 뒤쪽에 큰 환풍기 온도 조절 좀 해주려고요. 이제 1년 경력의 새내기.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더 노련한 병아리 아빠로 거듭나는 것이리라. 그새 왜 닭들만 보냐고 항의라도 하는 듯한 동현이.
하긴 전기가 나갔던 한참 동안 아기를 돌봐주질 못했다. 동현이 돌보다 보면 닭들이 신경 쓰이고 닭들 챙기다 보면 동현이가 운다. 희웅 씨도 울고 싶은 심정. 조용해지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팠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 먹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 힘들다며 보미 씨 어머니가 데려가 대신 키워주겠다고 해도 끝내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던 희웅 씨. 지금은 너무 고단하다. 이대로 잠들어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그런데 녀석은 이 짧은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기에게 화를 낼 수도 없다. 아기 키우기, 거의 돌을 닦는 일이다. 그래, 갈아 줄게. 사고를 치고 울어대는 동현이. 어이, 그만 좀 울어. 아빠가 해주고 있잖아. 응? 금방 닦아줄게. 좀만. 그래, 잘한다.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철부지 희웅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든 동현이. 그런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 같은 그 아빠도 지금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날 오후 보미 씨 학교에 도착한 희웅 씨 어머니. 보미야! 여기서 나오는 저기서 나오는 줄 알았네. 며느리 등하교를 시켜주는 고마운 시어머니다. 오늘이 제일 수업이 많은 날 같아. 네, 오늘은 1교시부터 풀로 있어요. 어저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12시까지 학교 가면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9시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9시까지 가야 되고. 목요일 날은 휴강이고. 금요일 날은 11시까지 가야 되고. 맞네? 맞아요. 다 해오고 있어요. 별로 가는 건 시간을 알아야지 모르거라. 우리 보미가 시집을 잘 온 거지. 저희 엄마보다 더 잘하세요. 학교 관련돼. 내가 맨날 시간 보면 그 시간에 시간 너무 정확하게 되면 딱 9시에 가야 되면 1분도 안 털리고 딱 9시에요. 학교 딱 도착하면 내가 오죽하면 보미야, 우리는 시간을 너무 잘 맞춘다고.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다. 학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한적한 양계장. 희웅 씨는 반가운 기색. 엄마. 임무 교대다. 밥 먹을 시간 됐어? 뭐 먹어야 될까? 학교에서도 아기가 보고 싶었던 보미 씨. 배고파서 울었어? 뭐 하고 있었어? 밥도 안 먹고. 아빠가 밥을 안 줬어? 음식 안 가리는 엄마 아빠 닮아 먹성 하나는 알아준다. 그새 희웅 씨 어머니는 어지러진 집안 곳곳을 정리해준다.
하나라도 더 도와줄 게 없나 늘 챙긴다.